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아나주와 네. 여기 포천에 계신 명물 코치님과 함께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소개를 좀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소개. 네. 저희 또 이제 포천에 네. 명물 코치. 네. 그렇죠. 네. 또 그다음 뭐였지? 그다음 금메달 코치. 네. 금메달 코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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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탑 코치. 포천 원탑 코치. 네. 그렇죠. 하고 키다리 코치. 그렇죠. 그렇죠. 하나 추가됐죠. 그렇죠. 다음 주에 코치네? 제가 하나 더 추가. 네. 또 포천에 8등신 코치인데. 아. 그렇죠. 네. 여기는 등신. 여기는 그렇구나. 여기는 등신. 등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하나 이제 남의 방송이라고 비속어와 그 이제 비방용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재밌잖아요. 재밌습니까?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안돼. 안돼. 형 안돼. 아 형이래. 자, 아나주님. 형 죄송한데 공익방송 아닙니까? 아, 네? 근데 왜 케이블에다가 너무 멘트가 없으세요. 분량을 좀 챙겨드리고자 네 본인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릴 겁니다. 네. 한번 또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이크 있잖아. 어차피. 네, 마이크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의 코치 정민입니다. 네? 무슨 코치요? 코치 코치 그냥 코치. 코치 코치 캐문다 코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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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또. 네. 아, 저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네. 그 방송을 저희가 이제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네. 어떠신지 소감이 이제 그 네. 경험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네. 좀 계셔가지고 네. 아, 많이 계세요 솔직히. 아, 네네. 네, 그래서 막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아, 네네. 많은 관심을 받으시고 네. 또 이제 네. 방송하는 이 분위기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서 생각 처음에는 그, 네. 솔직히 엄청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나조님이랑 네. 변두리님이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항상 재밌게 촬영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그쵸. 네 키도 저랑 비슷하시고 네 행간의 소모로는 누가 더 크냐 하는데요. 지금 네. 밑에 안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가. 네 정맨꽃 제가 지금 네 무릎 굴구리고 있죠 지금 제가. 네. 아니죠. 무릎을 올라가 있죠. 변두리가 의자 하나 밟고 올라가 있는데 발판. 자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고요. 그렇고요. 네. 자 쓰면 되겠네. 네. 괜찮네. 괜찮네. 네. 분량 챙겨주시는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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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메뉴는 네. 바로 제가 사실 클리어도 못 배웠지만은 네. 그립법도 안 배웠어요. 아.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자체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그립법. 네. 그 그립 바꾸는 거 어때요? 빨리빨리. 아, 네. 네. 앞에서나 뭐 수비할 때. 그럴 때 좀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 포인트. 아, 이제 거의 네. 진짜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100에서 100이면 거의 처음 배우실 때 얘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백에 올 때도 백도 이렇게 치시고 한쪽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요? 네, 백을 안 배우신 분들 이제 백 잡는다 해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네, 진짜 이거를 아, 이렇게 잡아서 아니면 이렇게만 치시고 아파 이렇게만 치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처음에 배울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네. 라켓을 항상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악수하듯이 잡아야 되는데 그 감각을 모르신 분들은 이제 세운 상태에서 여기 헤드를 여기 샤프트 부분 네, 네, 이 부분을 따라오는 걸 이렇게 여기 부분 있죠. 네네. 여기 쑥 들어간 부분이 네.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얘를 몽둥이처럼 잡는 게 아니라 저희 악수하듯이 네, 악수하듯이 여기 검지가 조금 더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칠 때 그러면 대부분 처음 배우시면 이게 다 이렇게 깎여요. 맨날 이렇게 잡다가 얘를 이렇게 잡으니까 스윙을 원래대로 하니까 이렇게 깎여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얘를 틀어서 손목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것부터 이거 먼저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윙 자세 잡고 치는 면도 얘가 이게 아니라 정면으로 막을 수 있게 손목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처음에 엄청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걸 트는 것도 힘든데 이 상태에서 맞추는 게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공 치는 것보다 이렇게 라켓 정확한 그립법에 얘를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여기 손목이 이제 뒤로 부드럽게 꺾일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연습 그래서 하는 거구나. 네. 네. 자 그러면 백핸드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백핸드는 이제 초보자 이제 선수 아닌 이제 초보자분들 할 때는 이제 백그립은 항상 엄지를 넓은 면에 가져다 대고 나머지 손은 부드럽게 감싸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거의
그 잘 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선수들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잡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공이 오면은 백으로 오면은 그냥 엄지만 이렇게 바로 바꿔요. 이걸 이렇게 바로 봐. 이거를 왜냐 이 상태에서 백그립 잡으려고 신경 쓰다 보면은 막 이거 이렇게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리다가 네. 그게 아니라 공 이렇게 치다가 백 오면은 그냥 엄지만 올려서 여기 넓은 부분이 아니라 여기 대각선 부분을 잡고 백이 바로 나와요. 넓은 면 잡으려고 하면은 얘를 또 돌려서 이렇게 나가면 늦어요. 네. 빠른 공이 오면은 네. 그래서 정확한 그립에서 공 똑바로 같이 친 다음에 백 오면은 그냥 엄지만 받쳐요. 여기 바로 이렇게 올려서 아. 또 이렇게 백으로 치는 거예요. 네. 여기 넓은 면 굳이 안 잡아도 백 아. 여기 대각선으로만 그럼 모든... 잡으면은 바로 네. 치고 TV 있다기보다는 이제 발 동작 같이 맞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립 잡고 친 다음에 준비 자세에서 백을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공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고 있다가 공 오면은 바로 엄지 받쳐서 바로 나가고. 백 안 잡고 이거 이거 돌려서 나가요. 네, 스윙이 항상 짧게 이렇게 V자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치고 돌려서 이게 진짜 이렇게 돌아가죠.